상추죠. 적상추, 적상추가 딱 봐도 청상추구만. 무슨 적상추야. 아니 무슨 뭔지 몇 년을 했는데 지금. 아 나 진짜 참 이 금사님 2022년 컨셉이 장발 컨셉이시라는데 아 진짜 굉장히 그동안 꿀보기가 싫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머리가 이제 정리가 된 거죠. 저 정도가 저 상태에서 이제 계속 기르신다고 하는데 올해는 꼭 뜻하시는 결혼 이륙 예, 결혼을 하시기 바라. 올해 또 금사님이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집을 장만하신다고. 아, 네. 집을 장만, 계약서에 도장을 일단 찍으셨고요. 근데 이제 예. 금사님께서는 이제 집을 장만하신 노총각이시지만 이제 어엿한 집을 장만하신. 네, 올해 또 도시토파 TV가 잘 되면 또 예, 금사님이 또 결혼까지 한 방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사실 저희가 텃밭을 시작한 첫 번째 이유가 쑥갓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. 쑥갓을 맛있게 먹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, 금사님? 쑥갓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전 마요네즈 찍어 먹는 것도 맛있고 고추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쑥갓 자체가 맛있는 거죠. 그렇지만 또 저는 쑥갓은 맛있는데 미나리는 맛이 없어요. 네, 미나리 텃밭도 저쪽에 있지만 저희가 미나리 텃밭이 사실 저희 도시 텃밭의 어떤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마담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또 죽어가지고 또 다시 살려고 물을 좀 뿌려놨습니다. 네, 아무튼 저희가 쑥갓을 먹으려고 텃밭을 시작한 것 같고요. 근데 있잖아, 우리 미나리 지금 미나리 뜯어 먹었다는데? 거의 없죠. 왜냐, 미나리를 왜 저희가 못 뜯어 먹었냐면 처음에 진딧물이가 겁나 붙어 있었었어. 아니 지금은 없다고. 네, 그 없을 때 그 없을 때쯤 귀찮았죠 이제 먹는 게. 완전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.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베란다 텃밭, 막 그리고 화분 텃밭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런 거 하나 키워먹기가 힘든데 저희는 옆에 노는 땅이 있어서 참 이렇게 큼지막하게 막 겁나 심고 있네요. 진짜 웃기는 일이죠. 아우 나보고 텃밭 저쪽 화석에 있는 거 읽어먹으라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싫다겠어. 아, 저도 텃밭 관련된 책이 몇 권 있는데 잘 안 봅니다. 뭐 본다고 그대로 할 것도 아니고 머리 아프잖아. 중요한 거는 물만 나왔어도 내가 했을 거야. 근데 물이 안 나와. 그럼 물을 어디서 길러다가 어디서 어떻게 해먹냐고. 저번에 큰 땅 그거 하라 그런데 거기 계시는 거 몇 평이라나? 몇만 평? 아니 100평을 든다겠나? 100평? 여기도 한 50평 되는데 뭐 그만한 걸 심어 먹으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물을 어디서 분수하냐 이거지. 작년에 저희가 이제 텃밭을 하긴 했는데 동영상 촬영 안 했잖아요. 올해는 좀 촬영을 좀 올해도 그렇게 뭐 많이 할 건 아니지만 올해 텃밭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우리 도시텃밭TV 금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금사TV 요리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텃밭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. 열심히 하시죠. 아 열심히 뭐 대충 해도 되는 것만 할 겁니다. 저희는 모종이야 뭐 대충 심어도 나니까. 그렇죠. 대충 해도 되는 걸로만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뭐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거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이것도 아니고 취미생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